안녕하세요 여러분, 스케이트보드 티벤톡입니다. 지난번에 이제 킥플립에 대해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발이 빠지고 그런 자세를 봐드린 영상이 있는데요, 답변 영상이 왔는데 일단 그 영상 바로 보실까요? 예전에 보냈던 그 영상보다 보드가 확실히 휘리릭 도는 그 스피드랑 타이밍이 좀 다른 것 같고, 그 다음에 앞발에 확실히 걸려서 공중에 떠 있을 때 제대로 돌고 랜딩까지 되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, 아니면 타시면서 이렇게 했더니 좀 더 잘 되더라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여쭤봤는데,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용했더니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. 누구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분한테는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. 그 이후로 킥플립이 좀 잘 된다니 저도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, 이제 다음으로 할 거 계속 꾸준히 똑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자세, 힘, 밸런스, 타이밍 이대로 해서 킥플립이라고 하면 그 공식이 그냥 바로 몸에 입력이 돼서 그대로 탈 수 있게끔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하는 거죠. 도구를 쓸 때 이미 그 도구에 대해서 장인이 되는 느낌으로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. 그럼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굳이 그거를 내가 자세를 생각하면서 타지 않아도 바로 킥플립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저도 지금 한 14년째 계속 킥플립을 해오는 거니까 완성됐다고 생각 안 하고 보드 탈 때마다 킥플립부터 연습하고 다음 단계 순서대로 이제 계속 연습하고 있거든요. 장애물 이런 데다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경사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기물이라든지 저기 뱅크 투 뱅크 점프 해가지고 넘어가는 뭐 이런 형태라든지 스케이트보드 파크나 아니면은 스트릿에서 만날 수 있는 조형물을 이용을 해서 도전을 해보는 거죠. 그러면 그때마다 또 오는 킥플립에 조금 다른 타이밍이 생기실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장소가 낯설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, 그래도 이런 다양한 지형지물에서 연습을 하면 어디 가더라도 제 킥플립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연습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. 끝. 그리고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마치 성공 컷만 이제 편집하니까 확률도 엄청 높아 보이고 뭐만 하면 바로 타고 해 보이지만, 저도 실제로는 엄청 많이 실패해요. 실패하면서도 성공하는 그 느낌을 항상 고정적으로 가지려고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 100%로 성공률이 유지된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오차 범위를 점점 줄여서 100%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하시는 킥플립도 꾸준히 연습하셔서 그냥 내 느낌 그대로 그냥 바로 탈 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끝. Thank you.